NHL 올 시즌의 정규리그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주 동안에 주목해볼 만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최근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세르제이 샤크스와 내시빌 프레데터스의 대결은 어땠을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 안양 한라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에게 3연승을 거두고 3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또 한 번의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안양 한라의 마지막 상대는 이번 주말에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팀과 남자 18세 이하 대표팀이 다음 주부터 강릉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란히 출전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8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89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3주 만에 돌아왔고요. 뭐 일각에서는 잘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네, 뭐 언제 잘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일단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덕분에 그래도 제가 한결 마음 편하게 다녀온 것 같아요. 88회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빈자리 공백이 크다는 거를 예, 지난주에 깨달았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저로서는 성공. 이현숙 기자님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예, 저는 뭐 좋았습니다. 예, 지난주도 뭐는 또 색다른 맛이 있어서 네. 예, 뭐 별로 진행상에 큰 문제도 있었던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게요. 저도 네. 들으면서 박김찬 PD의 진행 능력이 기대 이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옆에서 5년 동안 지켜보니까 네, 만드는 것만큼이나 진행도 뭐 예, 익숙해진 것 같은데 네. 예, 그래도 그냥 만드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진행하면서 얘기를 주고받거니 했을 때와 직접 진행을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혼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없는 말을 하려니까 많이 힘들더만요. 평상시에 그 박김현 스타일이 얘기하던 그런 스타일에서 많이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예, 처음에는 좀 예, 흉내 좀 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나중에 가서는 그냥 저희끼리 떠들다 끝나는 걸로 그렇죠. 네. 예, 아시아 리그 파트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았어요. 그것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또 색달랐다 좋았다라는 반응도 많았는데 또 반응 보여주신 여러분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많기는 뭐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뭐 글자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셋이 다시 모였고요. 89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먼저 볼 텐데 네이버 쪽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내용, 현지 언론 못지않은 기자님들의 깊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올림픽에서 NHL 선수들 나와서 하키 관심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역시 몬트리올 팬이시니까 몬트리올 경기에 대한 그런 감상평을 또 써주셨네요. 왜 저희는 계속 이기는 겁니까? 오타와의 2연전. 실망스러우셨다고 하셨는데요? 몬트리올. 아니 그러니까 저희랑 경기는 항상 이겨요, 몬트리올이. 지금 3연패 중입니다. 꼭 이렇게 오타와하고 엮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시즌 막바지에 좀 같은 디비전 팀들이 많이 붙는 대진이 많은데 그래서인 것 같고요. 너무 몬트리올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깊습니다. 언제 때 보면 너무 잘하고 언제 때 보면 너무 못해가지고 어떤 모습이 플레이오프에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3위는 립스가 해서 캐나다 세 팀이 모두 올라오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지금 기세면 세 팀 다 올라갈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가 플레이오프 갈 거라고 저는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 쇼우님이 레드윙스에 대한 얘기를 주셨네요. 이번 시즌 망했으니까 아예 확 망해라. 다음 드래프트 때 높은 픽을 받자는 의견도 있다. 아 레드윙스 하셨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방송일인 오늘 딱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디트로이트 탈락입니까? 예, 지금 전승을 해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지금 레드윙스가 어떻게 보면은 아 망해서 높은 픽을 받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성적을 서부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밑에 깔아준 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콜로라도 최하위 확정됐고요. 애리조나, 밴쿠버, 댈러스, 뉴저지까지 이렇게 생각보다 팀이 많습니다. 지금 흐름에 따라서는 위니펙까지도 제칠 수가 있거든요. 레드윙스가 3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망하면은 오늘... 진짜 콜로라도처럼 황망해서 아주 1픽을 1픽을 딱 먹고 딱 이제 우린 다음을 보겠다. 이게 좀 더 나은데 네. 상처뿐인 시즌인 것 같습니다. 26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기록은 실패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GEFF 제프님이 오셨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안양 한라 플레이오프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셨고 3연승 기원하셨는데 뭐 기원대로 현실이 됐죠. 적중하셨네요. 네, 잠시 후에 안양 한라의 경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EVER 에버님 진행이 또 새롭네요. 힘찬 진행! 이 진찬. 반응을 보고 얘기하신 거군요. 네. 저는 이제 에버님만 바라보고 네. 하는 걸로. 감사해 한 말씀 하시죠. 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은 예 제가 하는 일이 다시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네 새로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힘찬 진행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쇼운 쇼이님 또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시드니 크로스비 한 주인가요 하시면서 경기 보신 내용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계 선수권의 미국 여자 대표팀이 참가를 보이콧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여자 악기 선수들이 힘들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방송에서 잠시 다뤄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여자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보이콧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과 미국 협회 간의 좀 임금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여자 대표팀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해결이 됐고요. 그 전까지 계속 한 1년 정도 지금 계속 협상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예. 그 협상이 잘 지지부진했고 어쨌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안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 협상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수들도 남자 선수급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전까지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올림픽 근처에 한 1,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가량 되는 돈이죠. 예. 이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결이 됐어요. 4년 체결이 됐고 지금 다음 올림픽으로도 아 약간 못 미치나요? 어쨌든 4년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매달 3천에서 4천 달러 그러니까 3,40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이 보장된다. 그렇습니다. 그 예. 금액이 보장이 되고요. 이제 좀 물론 혹시나 2018년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적용이 되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제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원정을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보험까지 적용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약속을 받은 미국 여자 대표팀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네요. 그 이런 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도 그 아이스하키 강국이고 저변이 잘 돼 있다는 미국도 그 정도 수준이었군요. 여자 대표팀에 대한 지원은. 예, 그렇습니다. 뭐 올림픽 근처에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사실 미국 프로리그가 있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뭐 엄청 미국의 생활 수준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보장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서 굉장히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대표팀의 이런 결과가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다 하는 네. 바람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대표팀 여자 대표팀도 뭐 딱히 환경적으로는 많은 뭐 이점이나 뭐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보고 배우고 보이콧 한 번에 3,400% 인상이면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니 이런 극단적인 게 좋은 건 아닌데 4대 보험 보장되고 이제까지는 비정규직 뭐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제는 보험까지 되는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타고 다니는 근데 엄청난 혜택이면 1년간 계속 이제 뭐 협약을 했다고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나라 대표팀 선수들에게 보이콧해라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지금 여자 대표팀 듣고 계시면은 1년 남았으니까 평창까지 네. 예 당장 보이콧해가지고 3,400%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다른 팀을 꾸리지 않을까 다른 팀 선수가 없어서 네. 어쨌든 선수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권리를 일단 받고자 했던 의지가 네. 통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면은 그렇죠 이게 정당하게 되는 거고 결과로서 보답을 해야겠죠 네. 선수들은 네, 이게 보답이 또 돼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 스포츠계에도 좀 굉장한 파급을 줄 수도 있는 협약이 네.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따라할 것 같은데요? 보이콧? 이런 선례가 어쨌든 있으면 네.
다른 이제 여성 스포츠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들이밀면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대표팀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전폭적인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뭔가가 선수로서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개인 생활이 무리가 갈 정도로 막 선수 생활하는데 힘겨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보장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목 포함해서 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들 하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보장이라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언론에 소개가 됐지만 이번에 동계 아시안 게임 나갔던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 선수들 뭐 거의 투잡을 뛰고 있다고. 네. 예. 선수만 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 예, 뭐 운동도 더 집중할 수 있고 뭐 결과로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꼭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네. 예. 뭐 보이콧하기 전에 예. 네. 이미 뭐 보장이 돼 있으면 보이콧할 일도 없겠지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어쨌든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협상이 잘 됐다는 거는.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와우칠님 또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NHL 파워플레이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NHL 스탯을 많이 훑어보셨나 봐요. 1986년 87시즌. 그때는 파워플레이가 없었는데 87, 88시즌에 나온 것 같다고. 그 이전에는 반칙 상황 때 처리가 어땠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파워플레이가 1987, 1988 시즌에 나왔다고요? 파워플레이 자체 이제 스탯 기록을 그때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전부터 이제 명문화된 걸 보면은 예전부터 하키 룰에는 이제 퇴장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처음으로 명문화된 이제 하키 룰, 이제 헬리팩스 룰을 들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페널티 부분은 다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예. 이제 1904년부터 이제 페널티를 범한 선수가 빙판 밖으로 나가는 게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파워플레이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룰이 계속 손봐지면서 지금으로 이르게 됐는데 파워플레이가 87, 88 시즌부터 시작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탯 자체는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는 포지션 관련 스탯은 사실 NHL에서 지금 기록한 지가 아마 작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SAP와 이제 스탯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탯 관련은 예전부터 굉장히 존재했던 스탯이거든요. 예. 그런 걸 해보시면은 이게 기록이 안 됐다고 존재를 했던 게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떤 기록화되고 그렇죠. 스탯을 만드는 게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데 네. 아이스하키도 NHL에서도 그런 과정에서 파워플레이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렇죠. 스탯으로 남기기 시작한 건 이제 한 30년 정도 됐다. 그렇게 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답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먼저 살피고 출발을 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의견, 질문 언제든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하인더넷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연결해 보죠.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손상호 기자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 반갑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럴게요. 역시 그 우리 김태범 캐스터님하고 하는 게 가장 편하죠. 아, 잠시만요. 와, 지난주 저하고 지지난주 박봉수 캐스터는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저도 뭐 손성원 기자와 하는 게 가장 마음이 든든하고요. 네. 화답을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나저나 제가 없는 2주 동안에 방송도 잘 들었고요. 예. 뭐 기자님 블로그에 또 자세히 올려주신 것도 들었고 뭐 흥미롭게 잘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지금 제일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네. 지난주에 손성 기자님이 캘거리 10연승을 중단시키시더니 그 LA 킹스가 이제 거의 탈락 분위기로 LA 네. 킹스가 플레이오프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됐고 또 지난주에는 이현숙 기자님이 그 잘 나가던 시카고의 상승세 또 제동을 걸어주셨더라고요. 박살 냈습니다. 제가 시카고를 플로리다한테 7대0으로 졌던데요.
예, 그것도 그렇고 최근 네. 뭐 어째 승점은 따고 있는데 패가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시카고 팬인데 아, 정말 엄청 소리 들었습니다. 예, 이갈리님이 또 좋아하셨겠네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 우리 기자님들의 힘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예.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의 결과를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뭐 에릭 킹스 사실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는데 우선 그 다른 그 세인트루이스 내시빌이 워낙 다른 팀들 너무 잘해줬고 네. 에릭 킹스는 공격진이 좀 불안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못할 줄 몰랐네요. 결국 아. 에릭 킹스는 거의 확정이 됐죠, 탈락에. 네. 그래서 에릭 킹스는 이제 뭐 그 2012년, 2014년 우승했던 거 그런 그 뭐 좀 강팀의 이미지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보면. 네. 자, 오늘 손성욱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또 많은데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지 NHL 판도를 또 뒤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한국에서 아, 캐나다에 아. 계십니다. 오늘 얘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이제 정규리그 딱 2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치. 이제 시즌 막 그 정규 시즌이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나 뭐 탈락 확정 지은 팀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 마지막 그 정말 남은 몇 경기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다하는 팀들도 있고 뭐 예. 순위 경쟁을 여전히 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2주 동안 그 눈여겨볼 만한 그 좀 순위 또 개인상 타이틀 레이스를 확인해 볼까 하고요. 예. 또 그 참고로 지금 녹음 시점이 그 한국 시간은 그 수요일 낮이잖아요.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경기들이 다 끝났는데 네. 요즘 순위가 너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이 방송이 공개될 쯤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강력하다는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이야기인데 현재 워싱턴, 콜럼버스, 피츠버그 이 세 팀이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이자 또 동부지구 전체 1위 자리를 두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세 팀이 그 메트로폴리탄 1, 2, 3위이기도 하지만은 동부지구 1, 2, 3위 아니면 아니 또 그 NHL 또 1, 2, 3위예요. 또 이 세 팀이.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세 팀을 갖다가 거의 뭐 3대장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그 순위를 보시면은 그 워싱턴이 승점 108점이고 콜럼버스하고 피츠버그가 각각 그 3점과 5점 차이로 워싱턴을 추격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 경쟁이 왜 중요한지는 이번 시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왜냐하면 뭐 1위 팀이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그 겨우겨우 올라오는 와일드카드 2위와 맞붙게 되겠지만은 그 디비전 2위하고 3위를 차지한 팀은 결국 그 플레이오프 그 1라운드부터 서로가 맞붙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힘써야 되는데 예. 뭐 우선 그 워싱턴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이번 시즌 그 뭐 12월 이후 계속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가 이번 달 초에 좀 갑작스러운 부진을 겪어가지고 잠깐 뭐 피츠버그에게 그 잠깐 1위 자리를 빼앗기도 했었어요. 하지만은 최근 네. 다시 5연승을 달리면서 페이스를 찾고 있는 분위기죠. 게다가 뭐 다른 팀하고 승점 차이도 3점 정도가 차이가 나서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약간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그 분위기 좋던 피츠버그가 최근 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지구 3위까지 떨어졌어요. 네, 최근 피츠버그가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못해요. 그 앞으로도 그 남은 스케줄도 그렇게 쉽지 않고 워싱턴과 승점 차이도 이제 5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1위 자리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도 뭐 피츠버그의 뭐 공격력이 워낙 강하고 지난 시즌 우승팀의 위험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뭐 게다가 지난 시즌에도 피츠버그는 그 2번 시드로 올라와가지고 그 2라운드에서 워싱턴까지 그 이기고 우승을 결국 차지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디비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콜럼버스의 분위기도 괜찮아요. 뭐 지난주에 워싱턴에게 그 한 점 차로 아깝게 패했던 것이 좀 뼈아프긴 했지만은 뭐 최근 12경기에서 9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골리 세르게 버브롭스키가 정말 물이 오른 상태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콜럼버스가 그 다음 달 초 4월 초에 워싱턴하고 피츠버그하고 연속으로 만나는데 이 2연전에서 그 2승을 가져간다면은
그 1위 경쟁에서 좀 역전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시즌이 끝난다면, 정규리그가 끝난다면 NHL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성적이 좋은 팀들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부터 만난다는 건데요. 네. 전체 2위, 3위 팀인데 누군가는 지금 1라운드부터 떨어져야 되니까 많이 아쉽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에도 그 1라운드에서 서부 전체 2위, 3위를 차지했었던 세인트루이스하고 시카고가 그 같은 디비전이라는 이유로 1라운드에서 맞붙어가지고 결국 그 시카고란 그 정말 큰 우승 후보가 떨어진 적이 있었죠, 1라운드부터. 예예. 그래서 그 같은 디비전 팀들끼리 플레이오프에서 자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라이벌을 만드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NHL 흥행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계속해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런 팀들 1라운드에서부터 떨어지고 또 그 반면에 또 전력이 강하지 못하지만 또 약한 디비전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뭐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NHL 플레이오프 포맷도 제 생각에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짚어주실 부분입니다. 동부지구의 남은 플레이오프 마지막 두 장의 티켓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네. 여섯 팀 정도는 뭐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됐거나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현재 꽤 많은 팀들이 다투고 있죠? 네, 그렇죠. 그 방금 언급해드렸던 그 메트로폴리탄의 그 탑3 팀, 3대장하고 뭐 디비전 4위인 뉴욕 레인저스는 일찌감치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죠. 예. 그리고 또 이 네 팀이 뭐 디비전 1, 2, 3위와 그 와일드카드 2위를 맡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아틀란틱 디비전인 그 디비전 1, 2위인 그 몬트리올하고 오타와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결국 그 총 6팀이 거의 뭐 확정을 지었거나 확정적인데 이제 남은 자리는 이제 아틀란틱 디비전의 3위하고 와일드카드 2위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자리를 두고 그 토론토, 보스턴, 그리고 또 뉴욕 아일랜더스나 뭐 템파베이, 캐롤라이나 이렇게 한 다섯 팀 정도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뭐 아틀란틱 3위인 토론토하고 그 와일드카드 3위인 템파, 그 토론토가 그 와일드카드 3위인 그 템파베이보다 그 승점에서 4점이 앞서고 있어가지고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은 앞으로 그 토론토가 그 치러야 될 경기들 중에서 만만한 팀이 없고 또 게다가 좀 토론토는 좀 어린 선수들이 위주로 한 팀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을 땐 좋지만 분위기가 또 안 좋으면 또 내리막도 길게 가기 때문에 남은 7경기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게다가 그 지난주에 그 넘버원 꼴렸던 그 프리데릭 앤더슨이 또 뇌진탕 증세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론토도 아직 뭐 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죠, 사실. 예. 네. 제가 밀고 있는 토론토가 지금 걸려 있고 또 손성호 기자님의 애증의 팀인 보스턴도 걸려 있고 네. 이현숙 기자님의 우승 후보 템파베이도 걸려 있고 과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 지금도 계속 궁금해지네요. 현재 와일드카드 2위가 보스턴입니다. 사실 보스턴은 지난 2년간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2년 연속으로 그 시즌 막판에 좀 부진을 겪으면서 항상 그 승점 1, 2점 정도 차이로 와일드카드 그 3위에 머물리면서 아깝게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죠. 예. 뭐 그런 보스턴은 올 시즌도 뭐 이번에 뭐 2연승을 하긴 했지만 또 2연승 전에 또 4연패 빠져가지고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또 시즌 막판에 좀 그 징크스에 빠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고요. 예. 또 앞으로 그 동서부의 1위 팀들은 그 시카고하고 워싱턴을 보스턴이 한 차례씩 만난다는 것도 좀 보스턴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남은 6경기 중에서 또 다섯 경기를 그 홈에서 치르긴 하지만은 또 이번 시즌 보스턴 또 원정 성적이 또 좋다는 게 또 이게 또 걸리기도 하고요. 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뭐 넘버 원, 넘버 투 센터인 뭐 스탬코스, 타일러 존슨 그리고 또 브라이언 보일이나 뭐 발테리 플리플러 이런 선수들이 뭐 부상으로 빠졌거나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뭐 팔려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뭐 니키타 쿠체로프, 빅터 헤드맨 이런 선수들이 정말 하드 캐리를 하면서 여전히 좀비처럼 살아 있어요. 예. 또 어제 진짜 시카고를 상대로 그 3점 차로 지고 있다가 또 기막힌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 3연승 중인데 이제 그 토론토와 보스턴을 각각 승점 그 4점, 3점 차이로 또 바짝 쫓고 있기 때문에 템파베이도 아직은 모르고요. 예. 또 와일드카드 4위 뉴욕 아일랜더스도 뭐 상승 기세가 끊긴 느낌이긴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뭐 좀 살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또 사실상 시즌을 접는 것이 아닌가 싶었던
뭐 캐롤라이나 역시 최근 12경기 연속으로 그 승점을 따내면서 와일드카드 2위 보스턴하고 승점 4점 차여가지고 또 캐롤라이나 역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동부지구의 마지막 남은 두 자리의 주인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한 번 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부 먼저 봤고요. 이제 서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부지구의 네. 플레이오프 진출팀 8자리. 지금 뭐 사실상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서부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바이어가 됐었던 팀이 바로 LA 킹스였는데 지금 LA 킹스 거의 탈락 확정적이거든요. 결국은 네. 이 공격 때문에 좀 무너진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 오늘도 에드먼턴에게 그 또 2-1로 지면서 뭐 LA 킹스는 와일드카드 그 2위인 그 세인트루이스하고 승점이 11점 차이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탈락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부지구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은 거의 100%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서부지구 역시 그 시즌 마지막까지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 눈치 싸움 끝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서부지구 전체 1위 그리고 센트럴 디비전 1위 싸움이 아주 치열했었는데요. 최근에 미네소타가 갑작스럽게 부진에 빠지면서 시카고의 어떤 위력이 돋보이고 있네요. 시카고의 1위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그쵸. 우리 그 김태범 캐스터님께서 미셨던 미네소타가 네. 갑자기 부진하면서 이 상태로는 미네소타 네. 플레이오프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네, 그러게요. 미네소타가 최근 15경기에서 3승밖에 못하고 이번 그 2월달 성적이 그 꼴찌에서 2위인가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시카고가 승점 20점을 탕길 동안 그 미네소타는 승점 한 6, 7점밖에 챙기지 못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센트럴 1위이자 뭐 서부지구 1위 자리는 시카고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퍼시픽 디비전 1위 싸움은 여전히 뜨거워요. 뭐 지난 주말에도 좀 세노세가 이제 좀 1위를 좀 굳건하게 지키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지난 한 1, 2주 동안 수비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뭐 오늘 겨우 승리를 따내기 전까지는 6연패에 빠졌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그 NOIM 같은 경우는 최근 5연승을 달리면서 1위 자리를 이미 빼앗은 상황이에요. 예, 예. 최근 그 NOIM이 최근 10경기에서 8승이고 또 NOIM 같은 경우는 그 넘버원 골린 존 깁슨이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좀 위기에 빠진가 싶었지만은 그 백업 골린 그 조나단 버네이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주면서 이제 그 NOIM이 이번 시즌도 디비전 우승을 차지하면 5년 연속 디비전 우승인데 5년 연속 디비전 우승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에드먼튼 역시 그 에드하임보다 그 승점 2점 차이로 뒤지고 있고 캘거리도 또 승점 5점 차이로 그 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에드하임, 세노세, 에드먼튼, 캘거리 이 네 팀이 겨루는 퍼시픽 디비전 1위 자리는 마지막 경기까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쪽 팀들은 그 계속 그 자기네들끼리 또 막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이쪽 경기. 서부지구 같은 경우는 8팀은 뭐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또 마지막 정규리그 남은 기간 동안의 승점 챙기기 싸움을 또 주목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팀들의 순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개인 타이틀 경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재미있는 레이스가 역대급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올 시즌 신인왕 레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계속 치열한데요. 네, 정말 치열하죠. 뭐 이번 시즌 정말 좋은 신인들이 정말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뭐 콜럼버스의 자크 워렌스키도 있고 뭐 토론토의 닐랜더랑 미치 마너 뭐 이런 선수도 있는데 예. 결국 이번 칼더 트로피 신인왕 경쟁은 결국 그 지난 시즌 드래프트 전체 1순위, 2순위인 그 토론토의 어스틴 매튜스와 위니펙의 패트릭 라인의 2파전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현재 그 매튜스가 그 62포인트, 또 패트릭 라인의가 61포인트로 루키 포인트 1위, 2위를 달리고 있고 득점 부분도 매튜스가 딱 한 골 차이로 앞서고 있어서 정말 정말 치열해요. 예예. 뭐 그래서 그 결국 부상 때문에 그 9경기를 결정하고도 매튜스와 비슷한 포인트를 기록 중인 라인에게 그 신인왕이 주어지느냐 아니면은 그 지난 시즌만 해도 꼴찌 팀이었던 그 토론토를 순식간에 플레이오프권 팀을 이끌었던 그 매튜스에게 주어지느냐 경쟁인 것 같은데 정말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매튜스, 제가 예. 그 다음 주에 그 정규 시즌 마지막 주다 보니까 좀 NHL 어월드 예상을 좀 해볼까 하는데 좀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아트로스 트로피. 이 트로피의 경쟁은 역시 아주 치열하다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너 맥데이빗이 지금 꽤 여유있게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맥데이빗이 1포인트를 그 점립하면서 2위 그룹인 그 크로스비 백스트롬 케인에게 그 7포인트 차 리드를 갖고 있어요. 예. 무엇보다 그 맥데이빗에 대단한 것은 꾸준함인 것 같은데 2월 들어서 그 두 경기 이상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최근에는 8경기 연속 포인트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러나 뭐 크로스비나 뭐 케인 이런 선수를 모두 뭐 한 경기에 뭐 3포인트, 4포인트는 뭐 우습게 몰아넣는 넣을 수 있는 선수니까 뭐 아직까지는 끝났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맥데이빗이 여전히 그래도 좀 유리한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참고로 그 맥데이빗이 20살인데 만으로 20살인데 이번 시즌 포인트왕 아티거스 트로피를 차지한다고 해도 역사상 가장 어린 포인트왕은 아닌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시드니 크로스비가 옛날 10년 전에 만 19살로 차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 네, 그리고 또 득점왕 같은 경우는 그 2위인 그 니키타 쿠체로프의 그 4골 정도 앞서고 있는 크로스비가 아무래도 좀 유리해 보여요. 만약 또 크로스비가 이번에 그 로켓 리차드 트로피 수상을 하게 되면은 역대 두 번째 수상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뭐 언급해 주신 선수들 어스틴 매튜스, 패트릭 라인의 코너 맥데이빗 전부 다 팬들이 기대했던 대로 NHL 주축 선수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보시는 분들은 아주 흐뭇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팀들 얘기인데 글쎄요. 뭐 큰 목표가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팀들에게도 역시 여전한 볼거리가 있다고요? 네, 뭐 바로 어린 유망주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 미국 대학리그 NCAA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이 그 탈락한 대학교 팀에서 그 거의 뭐 탑급 유망주들이 NHL 팀들과 좀 계약을 맺으면서 데뷔를 이미 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특히 플레이오프에 좀 일찌감치 탈락한 팀들이 좀 이제 뭐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줄 겸 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밴쿠버 카낙스가 역시 그랬죠. 뭐 카낙스에는 그 공격수 최고 유망수인 그 브락 베서라는 그 공격 머신이 있었는데 지난주 그 토요일 날 그 고향팀 미네소타를 상대로 데뷔전을 가졌고 이 데뷔전에서 골 넣고 또 오늘 첫 홈 경기를 가졌었는데 이 경기에서 또 득점을 가동하면서 뭐 밴쿠버 카낙스 팬들의 또 가슴을 또 설레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난 시즌 드래프트 전체 7번째 지명받았었던 뭐 크레이튼 켈러 이 선수는 그 제2의 패트릭 케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키 명문인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팀내 포인트 1위를 차지했었고 지난 그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도 그 팀내 포인트 1위를 차지하면서 그 미국을 금메달로 이끌었었죠. 또 얼마 전 그 더 하킨뉴스가 뽑은 그 2017년 유망주 전체 1위로도 꼽혔던 이 클레이튼 켈러는 지난주 일요일날 계약해가지고 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뭐 그렇게 뭐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뭐 나름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현재 뭐 최고의 수비수 유망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 또 수비수 찰리 맥카보이 이 선수 역시 그 소속팀인 보스턴과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뭐 보스턴이 현재 플레이오프 자리 싸움 중이어가지고 뭐 맥카보이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막시 즉시 전력감이 된다면은 뭐 보스턴 시즌 남은 시즌에는 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아, 각 팀별로 뭐 각자 또 포인트는 다 다른데 한 2주 정도 남은 정규리그 계속해서 재미있게 또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손성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3주 만에 이렇게 손상우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깊이에 제가 또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순간을 맞이하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뭐라고 좀 화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소식 또 색다른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하인더넷 NHL 얘기 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섭 기자님과 함께하는 경기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샌호제이 샤크스와 내쉬빌 프레데터스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의 대결을 선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과 극의 행보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극과 극의 행보를 보여준다. 이 자체만으로도 좀 두 팀이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팀이 혹시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슈베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쪽에서 예 가능성이 와일드카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좀 조명해봤어요. 예, 이 두 팀의 지금 승패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 두 팀은 작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할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2라운드에서 만나서 혈투를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인상을 남겼는데 너무 지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세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퍼시픽 디비전의 1위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뭐 에드먼턴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확률이라고 보여주긴 했지만 아마 세너제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시즌 내내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부터 갑자기 연패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2위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 거의 뭐 사실 지금 퍼시픽 디비전 1, 2, 3위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위, 3위 까지도 거의 내려간 상황이에요. 근데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같은 날 이후로 3승 1패라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내슈빌이 잡은 상대가 워싱턴 그리고 최근에 기세가 엄청나게 올라온 캘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상반된 행보를 보여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어들이 정규리그 막판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 내슈빌이 최근에 좋더라고요. 예, 정말 좋은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 찝었다가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미네소타와 내슈빌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긴 팀이 우승할 것 같다. 그렇죠. 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2위 3위이기 이대로 때문에 이대로 미네소타 내슈빌이 만나면 저는 내슈빌 쪽으로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라는 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편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미네소타가 아, 너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세너제이와 내슈빌이 만나서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 결과 최근의 흐름대로 분위기대로 간 것 같아요. 분위기대로 나오긴 했는데 너무 사실 격차가 큰 패배였습니다. 뭐 세너지 입장에서는 경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7대2로 내슈빌이 그냥 대승을 했습니다. 7대2 5골 차 예. 내슈빌의 승리였습니다. 이 경기 자체가 이제 내슈빌의 홈 경기장인 브린치스톤 아레나에서 열리긴 했지만은 홈 경기라는 거 생각을 해도 거의 두 팀의 전력 차를 생각해 본다면 5점 차는 정말 큰 대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뭐 지난 플레이오프 때에서 봤던 것처럼 좀 치고받고 하는 경기를 예상을 했지만은 결과가 너무 싱거워서 약간은 좀 실망을 했었긴 했었습니다. 예. 경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슈빌의 승리 원동력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부터 이제 언급을 드리면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내슈빌 승리 포인트를 언급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번 선수로 완벽하게 봉쇄한 부분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세너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기점은 역시나 브렌트번 선수예요. 뭐 수비 지역에서의 퍼 공반부터 시작을 해서 공격 지역의 슬랩샷, 강력한 슬랩샷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플레이에서 포인트 슛과 같은 공격에 정말 시발점과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이번 경기에서 내슈빌이 완전하게 틀어박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너제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브렌트번 선수가 1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내내 좀 완전히 봉쇄당하는 느낌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예시를 뭐 설명해드리면은 예. 퍼군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가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퍼군반을 효과적으로 하는 걸 차단해냈습니다. 그래서 브랜트번 선수가 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롱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실패를 많이 하면서 지역을 쉽게 뚫어내는데 실패를 했고요. 공격 지역에서 슬랩샷이나 포인트슛 같은 경우에는 슈팅 동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아예 슛을 못 쏘게 하든지 아니면 슛을 쏴도 적극적인 블록을 해가지고 뭐 팁인이나 디플렉션 같은 2차적인 시도 그리고 리바운드 이런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슈빌의 지금 감독인 피터 라비올라 감독이 굉장히 압박을 중시하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인 전술을 많이 쓰는 감독인데 이 감독의 이제 공격적인 압박을 중시하는 이런 팀 전술 그리고 내슈빌 선수들이 공격수가 내슈빌 공격수들은 다 스케이팅이 뛰어나고 수비적인 마인드가 출중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이러한 이제 브렌트번을 봉쇄하는 완벽한 이런 전술을 짰던 이유였지 않나 싶네요. 세너제이 공격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렌트번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을 일단 첫 번째 승리 요인으로 꼽아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고른 공격수들의 활약을 뽑았습니다. 사실 센트럴
디비전에 있는 많은 팀들이 거의 디비전의 이제 공격 라인의 밸런스가 정말 좋죠. 이제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그 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 뎁스가 좋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내슈빌 이 경기에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라인 콤보를 어떻게 짰냐면, 올 시즌 정말 지난 플레이오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올 시즌 정말 폭발해버린 빅토르 아르비드손, 그리고 라이언 조한슨, 필리프 볼시베리를 하나로 묶었고, 스미스, 시즌스, 윌슨 이렇게 한 조를 묶었고, 그리고 제임스 닐, 칼레 앨런 크로크, 케빈 피알라 이렇게 새 라인을 묶었는데, 새 라인이 정말 좋은 모습을 새 라인이 정말 균등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탑 9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그런데 이 선수들이 모두 16분대의 아이스타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균등하게 16분대의 아이스타임을 거의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 팀의 7골 중에 6골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고 이 9명이 올렸던 포인트가 14포인트입니다. 아, 다 했네요. 예. 네. 팀의 화력에 정말 직접적인 기여를 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근데 이게 또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마이크 피셔 선수가 사실상 또 체킹라인 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이제 콜트 시즌스 선수 자리에 들어가는 이제 스미스와 윌슨, 이제 스미스 선수와 윌슨 선수가 정말 좋은 이제 궁합을 보이는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없이도 이런 활약을 보였다는 게 내 슈빌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가 있죠. 네. 브렌트번을 막았고, 그리고 고르게 공격 라인에서 활약을 보여줬고, 내슈빌의 대승, 완승으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세너제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이 경기의 결과를 놓고 또 더 많은 또 과제를 안게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세너제이의 문제가 도대체 뭐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또 걱정도 앞섰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많이 느꼈던 점이긴 한데, 세너제이의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 시에 스크린샷, 포인트 슛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수비를 할 때 상대방의 지역에서 이제 퍽이 이제 보드에서 구르는 경우에 수비수가 하프보드까지 가담을 딱 하면서 퍽 차단을 1차적으로 봉쇄를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실패했을 때 뒷공간을 열어주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하게 나타났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레이는 마지막 스탠리컵 파이널 6차전에서 세너제이가 마지막 이제 엠티넷 작전을 걸면서 최후의 발악을 했던, 거기에서 엠티넷 실점을 했었던 상황과 동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약점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역시 공략을 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요거를 알고도 팀들이 대처를 못했어요. 이 패턴을 알고도 팀들이 대처를 하지 못해서 세너제이가 이제 스탠컵 파이널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물론 뭐 지난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던 전술을 유지하는 틀을 유지하는 건 정말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다른 팀들이 그걸 계속 이제 당해주지 않거든요. 전술적으로 조금은 이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너제이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 2주 남았는데. 그렇죠. 정비가 시급할 것 같아요. 연패 기록을 보니까 2011년 1월 이후로 5연패를 처음 한 거더라고요. 6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고, 뭐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6연패까지 끊게 됐습니다. 이번 예. 패배로. 더 안 좋은 점이 부상자가 더 늘었어요. 사실 오늘 이제 이 경기를 기준으로 멜케르 카르손 선수나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 에드아르드 브라식 선수가 경기를 못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 경기에서 로건 커처 선수가 얼굴에 퍽을 맞으면서 지금 오늘 경기를 결장을 했거든요. 예. 이가 거기서 완전히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좀 다음 경기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 아니고요. 그리고 사라인 센터 크리스티언이 선수까지 이 경기에서 부상으로 출장이 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데 카르손 선수와 블라식 선수가 돌아왔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세너제이 입장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근데 지금 탑4 센터 중에 두 명이 출장을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요. 오늘 레인저스를 정말 극적으로 잡긴 했는데, 향후 일정을 보시면 에드먼턴, 캘거리, 밴쿠버 2연전, 에드먼턴, 캘거리 이렇게 만납니다. 네. 같은 디비전 팀들을 계속 만나죠. 그런데 순위가 직접적으로 걸린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에드먼턴과 캘거리를 두 번씩 만난다는 점이, 지금 만약에 혹시 이제 부상 이 두 명의 센터가 빨리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 이 공백을 이 두 팀을 상대로도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분 조금 붙긴 붙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래도 뭐 선수들이 복귀를 해서 예. 이긴 점은 뭐
좀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네요. 세너제이와 에드먼튼 캘거리 간의 대결, 퍼시픽 디비전 상위권 순위를 거의 결정지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지금 여차하면 세너제이가 지금 와일드카드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생각해본다면 아, 승점이 지금 절실하죠. 예. 반면에 내시빌 얘기인데요. 최근에 분위기 좋고 어떻게 저처럼 많은 분들이 내시빌한테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기대를 해봐. 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시카고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홈에서 홈 경기이긴 했지만 어쨌든 좀 버거운 상대인 세너제이를 홈에서 잡았다는 거는, 대승을 했다는 거는 정말 뭐 향후 일정의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보스턴에게 4-1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가 토론토,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 아일랜더스, 댈러스, 위니펙을 상대하는 일정이 남았어요. 근데 세너제이 비교한다면 일정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지금 보시면 예. 뭐 토론토도 사실 절대 밀리는 상대라고 할 수가 없고, 미네소타 분위기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세인트루이스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일랜더스는 플레이오프권이 현재는 아닌 상황이고요. 예. 댈러스도 아니고 위니펙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 괜찮은데 지금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바라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날 경기, 이날 보여줬던 경기력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은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 좋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은 이 기세가 플레이오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리고 퍼시픽 2위를 하게, 아니 센트럴 2위를 하게 된다면 호마이스입니다. 상대가 미네소타든 어디든 호마이스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너제이 샤크스와 내시빌 프레데터스의 대결을 짚어봤습니다. 뭐 오늘 이현숙 기자님 얘기의 결과도 앞으로 남은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NHL 얘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89회고요. 이번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리뷰해보겠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규리그 1위와 4, 5위 간의 승자가 맞붙고 또 정규리그 2위와 3, 6위 간의 승자가 맞붙는 4강 플레이오프 오전 3선승제고요. 주목하실 점은 1, 2, 3차전은 상위팀의 홈에서 치러지고 4, 5차전은 하위팀의 홈에서 치러진다는 점. 다른 나라 다른 리그의 플레이오프 제도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지금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비용의 문제가 사실상 제일 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홈 어드밴티지가 홈 어드밴티지 같지 않은. 한 번 홈에서 지면 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한 번 홈에 지면은 원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면 홈에서 뭔가 세리머니를 할 수도 없는. 그렇죠. 네. 이런 네. 좀 맹점은 있어요. 각 팀들마다 같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는 것 같고요. 조만간 한번 플레이오프 제도는 손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양 한라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대결이 안양에서 1, 2, 3차전이 열렸고 사할린과 니코 아이스벅스의 대결이 유준호 사할린스크에서 1, 2, 3차전이 치러졌습니다. 먼저 안양 보겠습니다. 정규리그 1위 안양 한라, 4위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대결. 3월 25일 토요일에 1차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정리 먼저 해드리면 1피리오드 중반에 상대 턴오버가 나왔었는데 이때 한라의 박우상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고요. 2피리오드 종료 직전에 마이클 라자 선수의 추가골. 그 이후에 쭉 무실점을 이어갔던 안양 한라가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차전 안양 한라가 기선을 제압했죠. 첫 경기를 한라가 잡았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그 다음 경기까지도 기세가 이어졌다고 보고요. 어쨌든 첫 블레이즈 입장에선 첫 실점 자체가 이쪽의 턴오버로 의한 실점이었기 때문에 뭐 꽤나 뼈아픈 실점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안양 한라에게 선제점을 내주고 시작한다면은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 그 부분을 잡았을 때는 그런 실수에 의한 실점 자체는 뭐 뼈아팠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안양 한라는 그걸 잘 뭐 바꿔서 득점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글레이저 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갔죠. 다나카스로 선수 몸에 맞고 들어가서 살짝 꺾였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할라가 좀 운도 좋았고 뭐 물론 뭐 경기력 자체도 좋았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블레이즈가 3피리어드에는 많이 밀어붙였어요. 근데 예. 어쨌든 달튼 선수를 결국 뚫어낸 데는 실패하면서 2-0으로 첫 경기는 안양할라가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도 한 5-5 싸움으로 봤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결정력하고 행운이 좀 그렇죠. 할라에게 네. 앞섰던 느낌이 있었고 뭐 이날 뭐 김지성, 김상욱, 안진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 1라인하고 붙으면서 이렇다 할 활약이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양 팀의 1라인이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돼버려서 그러면 이제 2, 3라인, 3, 4라인 뭐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턴오버 뭐 안양할라도 똑같이 이제 이후에 1피리어드 후반부에 턴오버가 있으면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맷달튼이 선방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프리블레이즈의 위기 상황에서는 박우성 선수가 예, 피지컬을 이용해서 그렇죠. 네. 성공을 했더라는 게 이제 그 차이가 좀 이날 경기에 승패를 갈랐던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상훈 형제가 1피리어드부터 3피리어드까지 시종일관 뛰어다니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괴롭혔던 게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계속 유지시켰던 원인, 뭐 결정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안양할라는 한 라인이 틀어막히더라도 이 경기를 봤을 때는 뭐 쿠마야고시 선수와 로원 스티븐슨 선수가 정말 김상우 선수 라인을 잘 막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라인에서 구멍이 나고 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안양할라 입장에서는 다른 라인 한 라인이 막혀서 뭐 3라인이 넣으면 되지 2라인이 네. 넣으면 되지 이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 거기에서 깊은 선수진을 가지고 있는 안양할라가 좀 더 빛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안양할라가 말씀 주신 대로 김기성, 김상욱, 안진희 그리고 신상우, 신상훈, 박우성 이렇게 좀 형제끼리 묶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대명 킬러 웨일즈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시리즈와는 또 다른 조합으로 들고 나왔는데 뭐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또 안양할라의 메탈튼 골리가 22세이브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프리블레이즈 이토 유토 골리도 이날은 나름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 뭐 할라를 상대로 24세이브 2실점이면 26개 슛을 받아서 2실점 한 거 아닙니까? 뭐 충분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규리그 때 좀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네. 네. 플레이오프 때 지금 계속 하타 대신에 이토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의 승리했을 때 이토 유토 모습이 보여서 그렇죠.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수비 커버를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경기는 진짜 이토 유토 선수가 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혼자 다 했거든요. 예, 네. 뭐 실점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거기서 그렇게 실수하면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퍽 궤도는 완벽하게 잡았지만 굴절이 됐죠. 방에 네. 바뀌어서 바깥쪽으로 갔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1차전 때 이토 유토 선수 칭찬했는데 아 근데 2차전 그 이후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잠시 그 원인이 있었어요. 네. 안양할라의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어요 이날. 동계 아시안 게임 카자흐스탄전 때 다쳐서 그렇죠. 못 나오다가 이날 복귀를 했는데 또 복귀전에서 또 부상을 당했어요. 예, 이제 콜잘 선수와 이제 빙판 한가운데서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막 본인도 부상을 당한 걸 이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벤치에 들어갈 때 좀 화를 내고 정말 자신에 대한 좀 분함 같은 걸 좀 표출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체킹 자체는 이제 정당한 체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테스트위드 선수가 테스트위드가 없는 할라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그 다음 경기쯤부터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위드 선수 복귀전에서 다시 무상. 뭐 안양할라 팬 여러분께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됐고요. 2, 3차전 결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날 경기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아, 경기 진짜 빠르다라는 거였는데요. 3피리어드 거의 후반에 할라 성우재 선수의 하이스틱 페널티 이게 이날 경기에 양팀 유일한 페널티였거든요. 그만큼 거의 경기 중단 없이 쭉쭉쭉쭉 가더니 나중에 이제 시계를 딱 봤는데 2시간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초스피드 게임이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예. 네, 쓸데기 없는 걸로 시간을 질질 끌려서 전체적인 경기 시간이 늘어지는 거는 뭐 어느 종목 통틀어서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예,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관중들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경기 운영이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오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예. 좀 이런 기준이랄까요? 예, 뭐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플레이가 아니라면, 페널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운영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같은 뭐 북미 주심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국내 내지는 일본, 중국 심판들이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경기가 빨리 진행이 될까, 선수들이 불만을 안 갖고 항의를 덜 하고 하지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상국 심판 내지는 이제 다른 나라 심판을 경기에서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효과 때문에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네요. 북미 레프리 두 명이 투입된 것이 이런 효과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해줬는데, 이현숙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페널티를 판정하는 기준이 이제 사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가 조금은 이제 뭐 한국이나 이제 뭐 일본 심판은 조금 낮고,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불고, 아니면 북미 심판 조금 더 관대하게 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 진행 자체는 굉장히 깔끔했고요. 저는 뭐 그리고 플레이오프라는 걸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격한 경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경기를 평소 이제 정규 시즌 심판들이 봤으면은 페널티가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더 나왔을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좀 더 이제 유려한 진행, 그리고 진행에 맥을 끊지 않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심판 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 이 경기는 그랬어요.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러 첫 경기다 보니까 좀 기준점을 낮춰서 안 본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선수들도 초반에는 왜 휘슬 안 불지? 라는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는데 뭐 금방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정규리그 때는 이제 뭐 아시아 쪽 심판들이 뭐 빡빡하게 잡고 북미 심판들이 널널하게 잡고 이런 게 불만인 게 아니라 항상 경기 내에서 그 페널티가 불리는 기준점이 일관성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도가 떨어지고 뭐 항의가 계속 잦아지고 그렇죠. 네. 짙어지고 하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북미 심판들 이번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좀 페널티의 기준점이 낮은 건 있지만 그게 항상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됐던 부분이 오히려 더 선수들이 이 정도 기준점에서 이 정도 플레이까지 가능하구나 예. 그런 기준점을 세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말 기본적인 거고 당연한 건데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예. 자, 안양알라가 중요했던 1차전을 기분 좋게 잡았습니다. 이날 승리의 주역을 만나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박우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1차전 선제골, 그리고 이 선제골이 곧 결승골이 됐어요. 박우상 선수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승리의 주역이죠. 오늘 경기에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안양알라의 박우상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골!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먼저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첫 단추를 잘 풀어서 참 기쁩니다. 네. 오늘 상대가 도쿠 프리블레이즈였습니다. 정규리그 때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 오늘 부딪혀본 또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정규리그 때랑 플레이오프랑 차이가 있던가요? 어땠나요? 그 프리블레이즈가 많이 준비한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더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우상 선수가 개인 통산 100골에 딱 한 골 남겨두고 올 시즌 정규리그가 끝났었어요. 네.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늘 첫 골로 어느 정도 좀 아쉬움을 털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개인 기록에 대한 느낌, 오늘 골에 대한 의미, 또 의미가 남달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하지만 저는 팀으로 먼저 생각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획치 않고 100골은 뭐 다음 시즌에 넣으면 되지만 오늘 플레이오프 때 첫 골을 넣어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이 골 그대로 다음 시즌에 통산 100골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안양알라의 박우상 선수였습니다. 정규리그 때 통산 100골에 딱 한 골 남겨둔 채로 정규리그를 마쳤었는데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 또 첫 골을, 팀의 첫 골을 장려를 하면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월 26일 일요일에 2차전 바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볼까요? 1피리오드 초반 파워플레이 기회를 프리블레이즈가 살리면서
프리블레이즈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 피리오드 초반에 안양할라 알렉스 플란트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는데 여기서 비디오 판독이 실시됐어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 결과 노골, 골 무효 처리가 되면서 안양할라가 동점에 실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후에 프리블레이즈가 또 한 번 파워플레이 기회를 골로 연결하면서 스코어는 2대 0. 프리블레이즈가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격이 시작되던 할라였는데 35초 간격을 두고 안진휘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안정현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2대 2로 균형을 맞췄고요. 3피리어드 들어가서 신상우 선수 도움을 받은 신상훈 선수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이렇게 리드를 잡은 할라, 이후에 마이클 라자, 김기성 선수의 엠티넷 골, 김원준 선수의 골까지 결국은 스코어 6대 2로 안양할라가 역전승을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1피리어드 흐름을 봤을 때는 아 오늘은 지겠구나, 할라가 이렇게 너무 경기가 너무 흐름이 어렵고 선수들이 좀 많이 말리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일본 한 게임은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2대 0 지고 있던 거를 순식간에 이제 파워플레이 이후에 따라잡는 그 장면이 결국은 경기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라를 상대로는 리드를 잡아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이기기가. 근데 앞전 경기는 잡지도 못했고 이번 경기는 2점 차 리드를 잡았고 뭐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역전을 하는 모습이 뭐 할라의 저력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3피리어드 이제 좀 엠티넷을 프리블레이즈가 일찍 걸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당시 플레이를 이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 빙판 위에 올라왔던 선수들이 굉장히 좀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블레이즈는 지금 공세를 걸면 한 점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세를 걸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뭐 결국 그건 그 시도는 실패를 했고 엠티넷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뭐 6대2로 대승 역전승을 한 거는 사실 이 경기에서 좀 아 2대0 시리즈까지 오면은 그 다음 경기도 이길 확률이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파워플레이 역시 프리블레이즈도 강한 거는 이미 정규리그를 통해서 알았었고 예. 예, 1피리어드 파워플레이 두 번의 찬스를 모두 살렸기 때문에 푸블에게도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안양할라가 1피리어드 초반 안 좋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 했는데 똑같이 안양할라도 파워플레이 찬스에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서 만회를 한 모습이었고 이제 세 번째 골이 그 팀 간의 양 팀의 차이를 1차전과 똑같이 보여준 것 같고요. 뭐 1차전과 똑같이 신상훈 형제가 경기 전체적인 리듬을 만들어주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 온 것 같았었고 개인적으로는 MT넷 공격까지는 뭐 올바른 선택? 뭐랄까 그냥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짜낼 수 있는 그죠? 모든 전술적인 방법을 짜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MT넷 공격을 펼치면서 이제 이토요토 콜리가 나오는데 이때 좀 이토요토 콜리의 멘탈이 흔들렸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예. 예. 뭐 자기가 먹은 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세 골과 네 골 차이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마지막 여섯 번째 골까지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여섯 번째 골이 또 떼굴떼굴 굴러가는 애매모호한 이 골 때문에 김원준 선수의 슛이었죠. 네. 이게 멘탈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다음날 경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차전 때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고 네. 좀 3피리어드의 그런 선택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쁘게 돼버려서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네요.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 예, 네. 이 위에서는 근데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경기를 요 경기가 제일 잡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경기 네네. 흐름을 봤을 때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역전은 허용을 했고 시간은 한 3분, 4분 가량 남았고 이제 MT넷을 그때 걸었는데 좀 이르긴 하지만은 이제 NHL도 사실 이런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이제 뭐 파트릭 라 감독 예전에 이제 감독을 할 때는 굉장히 MT넷을 일찍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두 점 차도 따라잡고 요걸 이제 노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적인 부분까지 가면 했을 때 뭐 이 작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비난하는 건 당연하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는 문제가 없고 결정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데 그렇죠. 골리를 케어하지 못했던 게 예, 전체적으로 팀으로서는 마이너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이 후반부에
추가 실점 그런 것들이 3차전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전 경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수들 웜업할 때 이현숙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웜업하는 거 보면서 나눴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주셨었어요. 아, 1차전 보니까 프리블레이즈가 김기성, 김상우 라인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고 나온 것 같다. 네. 그래서 1차전 때 위력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신상훈, 신상우 쪽 이쪽 라인이나 아니면 이게 4라인, 뭐 문국환, 안정현, 성우재 선수가 있는 이쪽 4라인 쪽에서 좀 골이 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날 딱 그 터졌죠. 안정현 그렇죠.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신상훈 선수 역전골로 이제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안정현 선수가 프리블레이즈 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활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선수였습니다. 시리즈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선수를 상대로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도 좀 비슷한 골을 먹었었어요. 이제 안정현 선수를 약간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기량을 좀 과소평가하다가 뭐 실점을 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을 안정현 선수가 딱 넣으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돌아왔던 요게 예. 또 터닝 포인트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양할라가 참 어떻게 보면 안 풀리는 흐름이었는데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역전승으로 시리즈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날 승리의 주역도 만나봤는데 안양할라의 형제 신상우, 신상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3피리어드의 역전 결승골을 이 선수가 도움과 골로 합작을 했는데 인터뷰 먼저 듣고 오시죠. 오늘 이 형제가 있었기에 안양할라의 역전 드라마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안양할라의 역전 결승골을 합작한 신상훈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한 경기였고 또 역전 결승골을 합작했기에 두 선수에게는 의미가 남달랐을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자 승리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2차전 연속으로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역전골을 넣었다고 하지만 저희 이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늘 진짜 몸이 어제 다쳐가지고 네. 응급실도 갔었고 그런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 트레이너 형이랑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정성강원강 원장님이 또 애써 열어주셔가지고 네.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상훈 선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형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같은 라인이 돼서 근데 저희가 딱 얘기한 대로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가 2차전 승리를 했는데 앞으로 3차전까지 열심히 해서 꼭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형제의 힘이 만들어낸 역전 결승골이었어요. 요즘에 계속 두 분이 같은 라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분이 직접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호흡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호흡은 일단 저희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사원이가 말했듯이 네. 계속 어떤 위치에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어디로 뛰고 내가 여기서 지나가면 어디로 뛰고 아까 같은 골도 제가 골대지를 지나가면 이제 우상이 형이 이제 벌려주고 상훈이가 올라와주고 이런 거를 셋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더 뿌듯하고요. 저희가 했던 거 이제 나와서 골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역전골로 돼가지고 더 네, 뜻깊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형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동생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히 어제 게임도 그렇고 오늘 게임도 그렇고 형이랑 저랑 얘기한 거에 비해 그 찬스도 많았거든요. 저희가 네. 우상이 형 포함해서 얘기를 한 만큼 너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경기 한 경기 남았잖아요. 이길 거니까요. 네. 일본 가기 싫으니까 꼭 더 많은 얘기를 해서 더 좋은 찬스에 더 많은 득점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선수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 1, 2차전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좀비같이 멈추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뛰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몸 상태 아까 좀 몸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선수고 한 게임 한 게임 열심히 한다는 게 저희가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요. 뭐 아무리
뭐 저희라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안 힘들진 않아요. 힘들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선수가 이렇게 경기 들어가서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면 또 저희 여기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들한테 죄송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힘들어도 한 발자국 더 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김기성, 김상욱 형제가 또 있잖아요. 네네. 팀 내에서 형제끼리 어떤 경쟁 구도는 없는지, 아 우리 신상 형제가 뭔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건 혹시 없는지 궁금해졌어요.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넷이서 운동을 좀 되게 많이 해요. 서로 좋아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기성 형한테 많이 배우고요. 예. 상우 형 같은 경우는 기성 형이랑 뭐 상우 형한테 많은 걸 배우고 또 형들도 저희한테 뭐 많이 물어보고요.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예. 또 그런 또 조력 관계가 있었군요. 예.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양할래의 신상우, 신상훈 선수였습니다. 서로 라인을 맞추면서 함께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서 그런 것들이 좀 다 드러난 모습이었고, 그리고 박힘찬 PD도 계속 이제 1, 2차전 보면서 강조를 해줬던 부분인데, 아, 이 선수들은 정말 지치지 않는 것 같다. 좀비처럼 뛰어댕기죠. 네, 네.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어요. 이번 네, 경기를 보신 분은 느꼈겠지만 그 신상훈 선수, 예, 퍽을 뺏겨도 다시 달라붙어서 다시 퍽을 빼서 내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라던가, 뭐 신상훈 선수 뭐 체킹이 들어와도 그걸 피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슈팅을 끝까지 때려내는 모습이라던가, 이게 뭐 유효 슈팅이나 아니면 골 포인트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리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팀에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플레이들이다 보니까 뭐 그게 좀 저는 인상 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신상우 선수 활약은 그냥 시즌 내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한라같이 정말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팀이 와서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약간은 좀 저는 시즌 전에는 약간은 좀 의무부고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한라가 그 체킹라인 포워드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막 최근에 상무로 입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출이 심했기 때문인데, 이 선수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3라인 포워드로의 역할을, 굉장히 이상적인 포워드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신상훈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이번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근데 매 경기 사실 이제 득점 시트에는 별로 뭐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량대로 국가대표팀을 선발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최근 기량대로 국가대표팀을 선발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선수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그건 사실 신상우 선수 국가대표 한번 안 뽑혔을 때 저희가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그 지난 시즌 이맘때쯤에 한번 얘기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네요. 안 뽑히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네. 신상우 선수가 그래요. 그 항상 포인트가 많은 선수가 아니고 네. 그렇지만 눈에 수치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항상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왜 계속 눈에 보이니까. 네, 얼마나 이 선수가 많이 뛰고, 특히 저는 인상 깊은 게 페널티 킬링 상황 때. 그렇죠. 신상우 선수가 앞에서 압박 다 해주고. 그렇죠.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크죠. 네, 기록으로 남지 않는 정말 팀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여도인데, 그런 것들을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신상훈 선수도 신상훈 선수와 같이 뛰면서 신상훈 선수의 활동량도 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네. 인상도 받았습니다. 이 형제 선수의 역전 결승골, 안양할래 2차전 승리로 또 이어졌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승을 먼저 챙긴 안양할라 3월 28일 화요일에 3차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날은 좀 쉽게 풀렸어요. 1피라도 초반에 김기성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쉽게 리드를 잡고 나갔고요. 2피리어드에서 사실상 승부를 갈랐는데 또 김기성 선수 그리고 조민호 선수의 아주 센스가 발휘된 세 번째 골이 나왔고, 신상우 선수가 또 골을 추가했어요. 4대0을 만들면서 2피리어드에 이미 승리를 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3피리어드의 파워플레이에서 뒤늦게 이제 한 골을 만회한 게 전부였네요. 스코어 4대1로 안양할라가 3차전마저 잡고 3연승으로 4강 플레이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하타 선수가 나왔어야 맞다고 봅니다. 선발부터요? 네.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 하타 선수가 굉장히 나쁜 모습,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그 전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6실점, MT넷이나
뭐 어쨌든 승부가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 한 골을 뭐 뺄까요? 빼도 되나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 한 4, 5실점을 한 골리를 그 다음 경기에 또다시 투입을 한 선택이 결국은 저는 근데 그 선수가 또 조민 선수 골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조민 선수의 센스가 빛난 장면이기도 하지만 네. 골리로서는 그런 거를 허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무슨 허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다른 전략을 짰어야 되지 않나. 근데 라인 자체는 좀 변화를 주면서 프리블레이즈 자체도 이제 좀 안양할라를 좀 맞춰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실패했고요. 5대5 같은 경우에는 프리블레이즈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라보다 조금 더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페널티가 계속 겹치면서 파워플레이 상황을 할라에게 파워플레이를 그렇게 계속 갖다 주면 할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득점해야죠. 득점할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할라가 경기를 잡을 수 있었고 저는 예 이건 뭐 시리즈 끝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끝났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건데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키쿠치 슈지 선수의 미스가 시리즈 세 경기에 계속 겹치면서 중요한 실점에 계속 연루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좀 뼈아픈 것 같네요. 근데 뭐 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공략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고 이제 역을 보면 할라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블레이즈는 실수를 하면 더 강팀을 상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좀 실수가 많은 수비수가 실수를 계속 하면서 중요 실점에 연루가 되면서 뭐 수입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골리 부분은 같은 생각이고요. 예. 전날 그런 멘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 결국에는 마지막 골을 그렇게 내줬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질책성이든 아니든 이런 걸 떠나서 골리 멘탈 케어 관리 부분에서는 그래도 쉬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 뭐 정규리그 내내 이 두 골리가 번갈아 나오면서 그렇게 거의 비슷했어요. 네, 로테이션을 돌았다라고 하면은 하타골리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감독 입장에서는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만회할 수 있는 찬스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했을 법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날 기록지상에서는 4골 중에 이제 한 골이 파워플레이 골로 기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워플레이 골 3골이라고 보시면 맞을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상 3골이었어요. 네, 김기성 선수 두 골은 다 파워플레이 끝나고 나서 10초 이내에 예. 나왔던 골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프리블레이즈가 페널티가 많았던 게 이 경기에 좀 패인일 것 같고 근데 이 페널티가 많았다라는 게 프리블레이즈가 플레이상에서 어쩔 수 없이 안양할라를 꾸역꾸역 막다 보니까 나온 페널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분에서 감정싸움 하다가 나온 페널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반대로 놓고 보면은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미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만 더 지면은 탈락이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프리블레이즈가 갖고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에 그런 신경을 건드는 부분을 3차전 1피리어드부터 안양할라 선수들이 꾸준하게 예, 상대의 그 감정을 격하게 끌어내는 플레이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페널티가 계속 범해지게 되면서 안양할라가 찬스를 잡고 이 찬스를 살려내는 그런 경기 흐름으로 갔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었고요. 예. 조민호 선수의 골이 좀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완전하게 셧다운 시켜버리는 예 끝낼 수 있는 그런 골이었던 것 같은데 센스도 돋보였고 그렇죠. 예 골리가 이때가 또 파워플레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펜스가 어떻게 커버를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조민호 선수를 내두고 생각하고 예 기다렸던 부분이 오히려 예 조민호 선수를 도와준 골이 돼버렸죠. 네 그런 경기가 됐었고 이미 이렇게 이 피리어드 때 조민호 선수 골이 터진 이후부터는 거의 프리블레이즈는 이제 거의 게임 포기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시리즈가 끝났다라고 봤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프리블레이즈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끝까지 좀 격하게 맞짱 뜨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1, 2차전 때 그런 팽팽한 긴장감은 느끼기 어려운 3차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김기성 선수한테 두 골을 내줬다고 해도 뭐 주도권 싸움이나 흐름 싸움에서는 거의 5대5였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한 골만 터지면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위기감을 갖고 있었는데 세 번째 골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내던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아쉬웠죠. 13, 14 시즌이었나요? 14, 15 시즌이었나요? 이제 블레이즈가 안양에서 이제 수입 우승을 할 때 네. 보면 정말 뭔가
근성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된 모습이 3차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전 정말 아쉬웠던 게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아량 새 시리즈에서 완전히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도 기여를 못했어요. 그냥 이거는 한라 선수들이 잘 막은 것도 있지만 본인이 너무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아권 내에서 그 나이 때 어떻게 보면은 뭐 USHL도 갔다 오고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가진 선수인데 아시아리그에서 이렇게 고전을 하나?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뭐 블레이즈 입장에서 이게 터졌으면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플레이든 뭐 이븐 스트렝스든. 근데 이 선수가 시리즈 내내 5대5 상황이든 뭐든 나오면은 그렇게 뭐 열심히 뛰는 모습도 안 나오고 뭐 피니시책 같은 경우에는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슛 같은 것도 그냥 대충대충 쏘고 브레이크웨이 상황도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빗나갔죠 아예. 네, 그것도 히라노 유시로 저는 1차전 때 몇 차례 결정적인 찬스가 걸렸었는데 그렇죠. 다 날려버려. 네, 네.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루키한테 너무 큰 짐을 지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데뷔한 갓 데뷔한 예, 예. 선수인데. 예, 그 부분도 동의를 하지만 근데 크레인즈전에서 2차전은 완전히 혼자 힘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네. 이긴 경우. 이라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모습을 바랬을 건데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의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네. 딱히 드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잘했습니다. 평소 때처럼 다 잘했어요. 근데 예, 블레이즈 같은 경우 블레이즈가 이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패배를 이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할라가 뭐 1, 2, 3, 4 라인 다 뭐 그동안 정규리그 때 보여줬던 것만큼 어느 라인에서도 터질 수 있는 그런 뭐 득점력이 받쳐줬기 때문에 승리를 했는데 저는 일단 안양할라가 3경기 동안에 딱 3실점을 했어요. 이게 다 사실 PK 때 실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대5 상황에서는 한 점도 내주지 않을 만큼 예, 뭐 상대를 압도했다는 건데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의 힘이 그렇죠. 뭐 메달튼 선수를 비롯해서 뭐 리건 뭐 플란트 이동구 선수, 김원준 선수 예. 등등 수비수뿐만 수비의 아니라 힘이 좀 받쳐주지 예. 않았나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도 엄청났고요. 예. 메달튼 콜리가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리바운드 실수들이 몇 차례 나왔었는데 그거를 나머지 이제 플레이어 선수들이 다 커버를 해주는 걸 보고 예 거기서 좀 강팀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예. 걸 또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공격 수비 뭐 포지션 상관없이 수비 상황에서의 그런 골리 커버를 잘해주는 게 네, 부럽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자주 들었네요. 저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부러웠군요. 그런, 예, 그런 커버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혼자 세 개 네 개 막대가 다섯 번째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또 얘기가 또 그쪽으로 짠해지네. 네, 아,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예. 4대1로 안양할라가 승리를 한 3차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양할라 이날 김기성 선수가 선제골 그리고 두 번째 골이 결승골이 됐는데 멀티골 활약을 했고 뭐 몇 경기 정규리그 막판에 결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4포인트 원래 모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안양할라 두 번째 골이 김기성 김상우 형제 골이었고 네 번째 골이 신상우 선수의 골이었고 이 형제끼리 라인 조합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는 또 모습이었습니다. 안양할라와 도크 프리블레이즈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다는 그 인연으로 또 시작부터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딱 1, 2, 3차전 다 안양에서 맞붙게 되는 그런데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결과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안양할라의 3연승으로 끝났네요. 재밌는 게 3게임 이상 가질 않네요. 한번 붙으면 네. 다 무조건 수입이에요. 누가 이기든 안양할라가 도크 프리블레이즈 상대로도 최근에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해서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18경기에서 17승 1패 그 1패에도 슛아웃 패배였고요. 올 시즌에 오지글스전 지난 시즌부터 12연승을 하고 있는데 일본을 현재 뭐 대표하는 팀들 순위에서 가장 높은 일본 팀들을 상대로 이렇게 압승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최근 2년간 또 안양할라 입장에서는 좀 주목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국가대표팀에서도 우리가 네. 뭐 일본을 이기고 있듯이 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오지글스가 안양할라에게 이런 식으로 다시 승리를 가져가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4명, 5명 쓰면 됩니다. 예, 한라처럼 똑같이 쓰면 돼요. 네, 귀화시켜서 쓰고. 네. 예, 없으면 룰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네. 뭐, 외국인 TO를 더 늘려서라도, 예, 똑같이 수를 맞춰놓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5대5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충분히 5대5 싸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외국인 선수, 얼마 좋은 선수를 선발을 해야,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 네. 그건 팀들의 문제고. 그러면 또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한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자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시리즈 예상을 3승 1패 정도로 다들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무리 1위 팀이고 하위 팀하고부터도 3연승을 내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예상을 벗어났네요. 3연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될 뻔 했었죠, 근데? 네. 근데 좀.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3연승이 네,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진 않지만 가능하다라고 안양하려면 가능할 거야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다 가졌을 텐데 괜히 그런 말을 더 꺼냈다가 행여나 틀어지면은 누구도 먹을 거야 이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조심스럽게 그래서 네. 조심스러운 예상을 내놓을 수밖에 예, 없었다. 겸손의 1패를 하나 더 추가한 거 아닌가. 예. 네. 근데 어쨌든 정규 시즌에 한 번 졌기 때문에 저는 좀 가능성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블레이즈를 상대했을 때 아, 한라 선수 좀 왜 많이 힘들어하는 네. 그런 뭐 경기는 이기지만 저쪽 장난 아닌데 이런 의견을 좀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잡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올해는 또 부상도 없다라는 걸 네. 가정했을 때 그렇게 예측을 드렸었는데 뭐 어쨌든 네 저도 뭐 시원한 수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시리즈를 놓고 봤을 때는 맞아요. 예 흐름상 푸블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빌레이지로서는 아쉬움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히라노 유시로도 아쉬운데 메포프 그렇죠. 아시아리그 포인트 왕이 뭐 좀 부진했던 것도 좀 눈에 띄고 또 저는 또 거기다 다나카고 콜자레까지 어떻게 보면 프리블레이즈에서 가장 많이 정규리그 때 1, 2, 3위로 포인트를 많이 올려줬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내내 0포인트로 침묵하다가 뭐 경기 다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렇죠, 파워플레이 때 한 골 합작을 했거든요. 의미 없는 포인트였죠. 이 부분도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제가 해줘야 될 선수들인데 안야갈라가 그만큼 데뷔를 잘하고 그러니까 프리블레이즈가 그렇죠. 1라인이 너무 막강하다라는 거를 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 1라인을 완전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안양할라가 너무 잘했어요. 예,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사실 경기 내내 다른 라인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뭉쳤지만 다른 라인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다나카고 선수는 좀 못한 건 맞습니다. 이 선수는 좀 많이 막힌 모습이었는데 메포프 선수 같은 경우는 좋은 찬스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 날리면서 이제 본인이 골대 네트에 슛을 꽂아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본인 탓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좀 시노아라 코타 선수와 보여줬던 메포프 선수가 보여줬던 콤비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다음 시즌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메포프 선수가 블레이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는 시노아라 코타 선수가 다음 시즌에 푸블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네, 너무 혼자 세 경기 다 뛰어댕기더라고요. 혼자 플레이를 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아, 이 시리즈가 이렇게 마무리됐고 이날 이제 마지막 한 선수를 만났는데 바로 조민호 선수. 조민호 선수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는데 이 골이 아주 또 기묘하게 들어가면서 사실 그동안에 조민호 선수가 거의 도움만 기록을 하다가 정말 네. 오랜만에 골을 넣었어요, 이날. 그렇죠. 그 거의 두 달 넘게 골이 없었거든요. 13경기 만에 골을 기록했는데 조민호 선수의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팀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안양할라의 조민호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민호 선수 승리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까지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소감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프리블레이즈라는 강팀한테 저희가 홈에서 수입을 하면서 또 챔피언 결정전까지 확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또 선수들 모두 다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렇게 또 손 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으면서 거의 뭐 승리의 분위기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골 상황이 조금 독특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들어간 거 맞나? 뭐 이럴 정도였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우선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신상호 선수가 원타임 슛을 쏜 후에 제가 이제 리바운드 퍽을 잡았는데 그 골대 뒤에서 잡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골리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순간에 좀 엉덩이를 좀 맞춰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리가 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엉덩이를 맞춰서
넣으려고 했는데 좀 그게 운 좋게도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조민호 선수의 센스를 또 한번 볼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직 상대가 결정되진 않았어요. 네. 사할린과 니코 아이스벅스 중에서 결정이 될 텐데 네. 선수로서 어떻게 보세요? 양 팀에 대한 생각이 또 궁금한데요. 우선 뭐 사할린 팀 같은 경우는 워낙 체격 조건도 좋고 기술적인 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번거로운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니코 아이스벅스 같은 경우는 또 수비 조직력이나 볼리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올라와도 좀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뭐 어느 팀이 올라와도 저희 하키 하면서 또 준비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솔직히 올라왔으면 하는 팀이 있으세요? 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니코 아이스벅스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누가 올라오든 간에 네. 뭐 멋진 경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챔피언 결정전에 대한 각오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또 통합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꼭 홈에서 챔피언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챔피언 결정전 때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라 조민호 선수였습니다. 골리에 엉덩이를 맞춰서 넣어야겠다라고 일단 의도를 했고 그 의도가 그대로 적중했던 골이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니코 아이스벅스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세 경기 내내 그래도 중요한 골마다 역할을 해줬고 도움을 기록했었고 마지막에 골까지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날 뭐 신상훈 선수 역전골을 낼 때도 뭐 신상훈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긴 했지만 조민호 선수의 움직임이 또 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비 선수들의 시선과 뭐 포지션을 조민호 선수에게 쏠리게끔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상훈 선수가 활짝 예 마음 편히 슛을 때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그 공이 있기 때문에 뭐 기록지에서는 뭐 포인트가 3개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경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게 분명하고요. 세 경기 내내 느꼈던 거는 이제 뭐 형제끼리 묻고 그다음에 뭐 마이클 라자, 테스트 위드 조민호 뭐 이렇게 또 묻고 하면서 요 세 라인의 그 성격 개성이 너무 뚜렷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컨셉 자체가 너무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재밌었고 흥미로웠고 테스트위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이강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챔피언 결정전 때도 이런 조합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요할 때 테스트위드 선수가 빠지는데 다 이긴 느낌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두 경기 그랬죠? 아시안 게임에 첫 경기 빠지니까 그 다음 경기 두 경기 다 이겼죠?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전도 첫 경기 빠지고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압승을 했습니다. 세계 선수권 때도 부상으로 빠지고 스위프트가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허허. 조금 이거를 어떻게 해봐야 설명해야 될지. 지난 2년 동안 테스트이드가 빠짐으로써 그 공이 엄청 크네요.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서. 네. 테스트이드 조금... 선수의 지금 컨디션 여부. 챔피언 결정전 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네. 기다려봐야 될 중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는 안 뛰었지만 존재감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걸로. 묘한 결과네요 이거. 네. 네. 자,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저는 좀 우려했던 2년 주기설은 재현되지 않았고요. 2년마다 한 번씩 프리블레이즈가 플레이오프 우승을 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안양갈라가 그거를 깼습니다. 14, 15 시즌 우승을 할 때랑 이제 크리스 감독이랑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14, 15 시즌 끝났을 때 안양갈라랑 지금 할라랑 너무 다른 팀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비교 선상이 있으면 안 되고 야 그리고 일본 대표팀도 한국 대표팀을 지금 못 이기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조 섞인 그런 답변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안양갈라가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성적이 더 좋듯이 뭐 압도적인 팀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이번 플레이오프에 일단 4강 플레이오프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양할라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까지 해버리면은 다음 시즌 때 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 네, 있죠. 노은이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다른 드네요. 팀들 입에서 그렇죠. 예. 뭐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예. 안양할라가 챔피언 결정전에 선착을 했습니다.
안양갈래의 상대는 누가 될 것인지 두 팀이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에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샤리 가이사키 4강 플레이오프 사할린과 니코 아이스박스의 대결이 또 있었습니다. 정규리그 2위와 정규리그 6위의 대결.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1, 2, 3차전이 진행됐습니다. 3월 25일 1차전 보겠습니다. 1피리오드의 아이스박스의 선제골, 사할린의 동점골. 연장으로 갔어요. 연장 10분 넘게 플레이를 했는데 알렉세이 카츠역 선수의 골로 사할린이 2-1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슈팅수가 보니까 49-26.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사할린의 압도적인 우세를 볼 수가 있었고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가 두 골에 다 관여를 하면서 기여를 했네요. 지금 아이스박스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그것도 올 시즌에 한 골밖에 없었던 그 오무쿠 마이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골을 터뜨렸는데 기분 좋게 갔는데 거기다 후쿠오지 유타카 선수가 나와서 엄청난 또 선방쇼를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숫자만 봐도 47세이브예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역전패를 했다. 아이스박스로서는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패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봉크 없이 뛰었기 봉크 때문에 데이비 봉크가 다 결장했는데요. 네. 혹시 뭐 소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부상이라고밖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사실 쉴 이유도 없지 않나요? 네. 가장 중요한 플레이오프에 제 생각에는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았나. 네. 오지전에서 아, 정말 중요한 선수인데 아이스박스로서는 네. 후배가 이 경기를 봤다고 하는데 네. 후쿠오지가 다시 전성기의 예전의 모습으로 전성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이것도 비하인더넷의 저주입니까? 아, 이제 후쿠오지보다 오노다가 한 수 위인 것 같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었네. 네, 그 이후로 막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벅스가 올라와서 막 살리는 네. 상대로 이런 경기를 한다라는 게 네. 자, 26일 일요일에 바로 이어서 2차전이 있었는데요. 이날도 접전이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1피리오드에 두 골로 2-0으로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사할린이 2피리오드에 또 두 골을 넣으면서 2-2로 균형을 맞췄고 3피리오드에 사이토 테치야 선수의 골, 이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3-2로 적지에서 아이스박스가 1승을 챙겼습니다. 와, 이날 슈팅수는 18-44. 이런 절대적인 열세를 딛고 아이스박스가 이긴 경기였어요. 18개 때렸는데 3개 성공시켜서 이겼네요. 또 후쿠지 선수는 42세이브를 했어요. 이틀 동안 네. 89세이브입니까? 후배가 이 경기까지 봤다고 하는데 계속 후쿠지 얘기만 하더라고요. 사이토 테츠야, 사이토 타케시 형제가 두 골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리즈 1승 1패가 됐고 바로 다음날 27일 월요일에 3차전이 이어졌습니다. 1, 2차전 때 팽팽한 경기가 이어져서 3차전 또 기대가 될 법도 했는데 결과는 너무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사할린이 1피리어드부터 두 골, 2피리어드 시작 2분 만에 또 두 골. 뭐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고요. 후쿠지 선수가 4실점 하고 나서는 이제 2피리어드 초반에 바로 교체로 나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스코어 6-0으로 사할린이 완승을 했습니다. 사실 슈팅수가 이렇게 많이 밀리면은 계속 후쿠지가 40세이브, 50세이브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편 때문에 그런데 네. 화요일날 만약에 경기를 했으면 아이스박스 팀이 목요일까지 맞아요. 할 일 묶여 있어야 된다고 수요일날 비행기가 없어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3일 연속으로 치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스박스 입장에선 독이 된 거죠. 사실 후쿠지 선수의 지금 체력 상황으로는 3경기 연속 60분 풀타임 출장은 네. 좀 근데 뭐 정규리그 때도 다 모든 팀들이 다 3일 연속으로 3연전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할 자원이 없었죠. 자원이 없습니다. 오노코에하고 후쿠지하고는 이제 좀 격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굳이 뭐 1피리어드 3경기 선발 출장을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유즈노 사할린스크와 일본 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많지 않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사할린도 일본 가서 그때 7일 동안 6경기를 하고 뭐 그런 결과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경우도 또 그런 이유에 기인해서 이런 스케줄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이스박스와 달리 사할린은 3차전 때는 이제 데니스 코로바이프 대신에 안드레이 스텔마크 선수가 출전을 했더군요. 시리즈 2승 1패로 사할린이 1승을 앞선 채 이제 아이스박스의 홈인 니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니코에서 4, 5차전이 이번 주 주말에 4월 1일 토요일에 4차전, 4월 2일 일요일에 5차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이스박스로서는 이제 두 경기를 홈에서 다 이겨야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 사할린이 좀 유리하군요. 자, 4, 5차전 여기서 이제 안양할라의 상태도 결정이 될 텐데 전망을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봉크의 복귀 여부가 4차전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굉장히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쨌든 아이스박스가 어려운 경기를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전력 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제한된 슈팅 숫자에서 최대의 결과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뽑으려면 봉크 선수가 필수적입니다. 혹시나 봉크 선수가 돌아온다면 4차전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5차전은 제 생각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이 이길 것 같아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할린이 이길 거면 3대0으로 깔끔하게 이기고 올라가고 한 번이라도 져서 니코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니코가 3대1로 3승 예, 2패 예. 역전을 하고 올라올 거다라고 예, 희망 섞인 예측을 했었는데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예,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새로운 그림을 원하고 또 만약에 벅스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많은 벅스 팬들이 또 안양으로 많이 찾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런 응원전도 볼만할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로 그런 그림들이 좀 더 기대가 돼서 예, 이런 희망 섞인 예측을 내봅니다. 예, 벅스 팬분들이랑 좀 친분이 제가 있는데 2차전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 SNS 타임라인에 뜬 글이 지금 서울 비행기 예약하면 되냐고 그 정도로 이미 이제 홈까지 오면 자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 만약에 안양으로 복수 올라와서 안양으로 향하게 된다면 많은 팬분들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박김찬 PD 같으면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아주 현실적인 그 냉정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복수가 승산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원래 모습이죠. 예, 근데 이제 항상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그림을 예, 원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두고두고 1차전의 그 연장패가 아쉽습니다. 아이스박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 했으면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좀, 저는 객관적인 전력차가 있기 때문에 며칠 좀 쉬고 나면 니코에서 4차전은 저도 좀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전력차를 감안했을 때 연승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쵸. 좀 비관적이에요, 솔직히. 전에 제가 예상을 할 때 이제 다섯 번 중에 세 번 정도는 연장을 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한 번 갔으니까 두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4, 5차전은 예, 연장까지 갈 것 같네요. 결과를 이번 주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89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안내 예고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팀이 출격을 합니다. 2017 IIHF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2 그룹 A 대회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나라 강릉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자 대표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호주, 북한까지 총 6개 나라가 모여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강릉 하키센터와 관동 하키센터 장소고요. 이번 대회에 북한의 참가가 마지막에 최종 결정이 됐어요. 오늘 이제 보도가 됐죠. 승인이 됐다. 통일부 승인이 났고 이제 남북 대결을 펼치게 돼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전만 강릉 하키센터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여자 대표팀.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남자 18세 이하 대표팀도 세계 선수권에 출전합니다. 2017 IIHF U18 세계선수권대회 역시 디비전2 그룹 A입니다. 장소는 같고요. 대한민국 강릉. 기간도 같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18세 이하 대표팀은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영국, 리투아니아, 루마니아까지 상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쪽 다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5경기씩 진행을 하겠고 두 대회 모두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대회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뭐 조직이 측에서도 경험이 될 것 같고 세계선수권 대회인 만큼 지난 대회 아쉬움을 또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성적을 목표로 다 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승격 될 거라고 예상들 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여자와 남자 18세 이하 대표팀인데요. 저도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번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라운드 로빈 결국 너무 변수가 많아요. 라운드 로빈 자체가 네. 딱 한 번 묻는 결국 팀들끼리 딱 한 번 묻는 상황밖에 안 나오는데 전력차가 그렇게 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전력차가 좀 나도 이게 엎어지는 게 라운드 로빈 단판 결국 승부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희망 큰 희망을 가지고 있진 네. 않습니다. 그 큰 희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이제 U18 부분에서 좀 더 크고요. 맞습니다.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안 게임에서 뭐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일본을 상대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은 여기서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예, 오히려 더 여자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 같아요. 다 언론이나 팬분들도. 네. 대한민국 강릉에서 4월 2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대회입니다. 강릉 가세요? 아, 집에서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볼 수 있는 경기입니까, 이거? 해주겠죠? 이런 것도 안 해주면 네,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테스트 이벤트인데 그래도 해주겠죠? 네. 테스트 이벤트인데 세계선수권을 또 언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해보면은 해줘야 되는데 이번도 3년 만이네요.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각자 개인 스케줄 때문에 강릉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박봉석 캐스터, 뭐 김성훈 심판, 네 그렇죠. 이런 저희 온더스포츠의 다른 멤버들은 강릉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장에서의 소식은 그분들께 또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비하인드넷 89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기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확인해 주시고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